네,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번 이세무사가 선정한 책을 읽고 한 달에 한번줌 강의도 들어보는 밸런스 북클럽장 정민욱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지난 4월 북클럽 선정 도서였던 마이클 셀던 교수의 '병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책은 2010년 대한민국의 정의 열풍을 몰고 왔는데요. 27세의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가 된 마이클 셀던의 강의 정의는 하버드대학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강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강의를 수강한 학생은 14,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마이클 샌던 교수의 강의를 바탕으로 한 책으로 2010년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이마뉴엘 칸트, 존 롤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도덕, 정의, 자유, 평등을 논하는 난해하고 관념적인 강의가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유는 샌델 교수의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강의 스타일 때문이었습니다. 샌델 교수는 일반적인 수업이나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이끌어냅니다. 이 책에서도 정의와 자유, 도덕과 평등에 대해 총 10개의 챕터에서 까다로운 도덕적 딜레마들을 제시하며 어떤 선택이 정당한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본격적으로 각 챕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장.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1장에서는 정의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소중한 것들을 배분하는 방식의 중요한 세 가지 지표, 바로 복지, 자유, 미덕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정의를 복지의 극대화로 보는 공리주의적 관점. 두 번째 관점은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켜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 관점. 세 번째 관점은 정의를 미덕과 좋은 삶과 연결짓는 관점.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으로부터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어떻게 추론해낼 수 있을까요? 도덕적 추론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철학자들이 수없이 토론한 가상의 이야기를 사례로 제시합니다. 폭주하는 전차.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전차 기관사이고 전차가 시속 100km로 철로 위를 폭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저 앞에 작업자 5명이 철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때 당신은 오른쪽으로 갈라져 나간 철로가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곳에는 작업자가 한 명뿐이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영훈 씨가 기관사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명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죄 없는 사람 하나가 죽겠지만 5명이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럼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를 생각해 볼까요? 당신은 기관사가 아니고 구경꾼이다. 당신 옆에는 덩치 큰 남자가 서 있다. 당신이 이 남자를 철로 위에 떨어뜨리면 이 남자는 죽겠지만 전차가 멈추어 5명의 작업자를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남자를 미는 행위가 옳은 것일까? 영호 씨는 한 명을 희생시키고 5명을 살린다고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영호 씨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누군가를 밀게 되면 제가 살인자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죄 없는 5사람을 살린다 해도 누군가를 철로 위로 떨어뜨려서 죽이는 행동은 해선 안될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희생해서 5사람을 살린다는 방법은 같은데 왜두 번째 방법은 옳지 않을까? 사람을 밀어서 죽게 만드는 행위나 전차로 사람을 치여 죽게 하는 행위, 잔인한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럼 이야기를 살짝 바꾸어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덩치 큰 남자를 직접 밀지 않고도 당신이 레버만 당기면 그 남자를 철로로 낙하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핸들을 돌리는 행위는 옳고 남자를 직접 미는 행위는 옳지 않을까? 직접 미는 행위는 나쁘고 레버를 당기는 행위는 옳은 일일까? 영호 씨? 아유, 너무 어려운데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도덕적 차이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도덕적 딜레마는 도덕 원칙이 서로 충돌하면서 생깁니다. 하나는 가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또 하나는 아무리 명분이 옳다 해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원칙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중요합니다. 마이클 셀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적 추론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분별하는 수단이자 우리가 어떤 신념을 왜 믿는지 이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1장의 말미에 이 책에 쓴 목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어 자신이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하는 데 있다. 2장, 최대 행복 원칙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행복이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의 행동이라는 윤리적 이론입니다. 공리주의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실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84년 여름, 영국 선원 4명이 육지에서 1600km 떨어진 남대서양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폭풍에 가라앉았고, 구명보트에는 순무통조림 캔두 개를 제외하고는 마실 물조차 없었다. 이 보트에는 4명이 타고 있었다. 선장 토머스 더들리, 1등 항해사 에드윈 스티븐스,
일반 선원 에드먼드 브룩스, 그리고 심부름과 잡일을 하던 17살 고아 소년 파커, 순무와 바다거북 한 마리로 며칠 연명하다 20일째, 선원 3명은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소년 파커를 죽이고 그의 살을 먹으며 며칠을 더 연명하다 극적으로 구조된다. 이들은 영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재판을 받았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오로지 그 소년을 죽인 짓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동인지만 결정하면 된다라고 가정하면 말입니다. 피고 측이 강력히 주장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을 죽여 세 사람을 살릴 필요가 있었다. 누군가를 죽여서 먹지 않으면 네 사람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병에 걸려 쇠약해진 파커는 곧 죽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상이었다. 또한 파커는 고아여서 부양할 가족도 없었다. 이 주장은 두 가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첫째, 파커를 죽여서 얻은 이익이 희생보다 정말로 컸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살아난 사람의 숫자, 그리고 생존자 및 그 가족의 행복을 고려한다 해도 그들이 저지른 살인이 허용된다면 사회 전체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 이익이 희생이라는 비용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무방비 상태의 소년을 죽여서 먹는 행위는 사회적 비용이나 이익을 계산하기에 앞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느낌을 여전히 지울 수 없지 않은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타인의 나약함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목숨을 빼앗는 짓은 나쁜 짓이기 때문이다. 영훈 씨가 판사라면 이 선원들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실 것 같아요? 제가 판사라면 살인을 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사형? 사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네. 좀 세게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다. 네. 구명보트 사건이나 그보다는 덜 극단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도덕 철학의 커다란 문제 몇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덕은 목숨을 숫자로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도덕적 의무와 인권은 기본적인 것이어서 그러한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인가?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자 법 개혁가인 제레미 벤담은 공리주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공리주의의 핵심은 간결하며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합니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벤담에 따르면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옳다. 그가 말하는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이나 불행을 막는 일체를 의미한다. 누구나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공리주의 철학은 이를 깨닫고 이러한 사실을 도덕적, 정치적 삶의 근간으로 삼는다. 공리의 극대화 원칙은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입법적 차원에서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거지를 한 곳에 몰아넣기. 벤담의 또 다른 제안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마련하는 구빈원을 설립해 극빈자 관리를 개선하자는 계획입니다. 우선 벤담은 거지와 마주치면 두 가지 방식으로 행복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정이 많은 사람에게는 동정심이라는 고통, 인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혐오감이라는 고통이 생긴다는 것이었죠. 어떤 경우든 거지와 마주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공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벤담은 거지를 거리에서 쫓아내 구빈원으로 몰아넣자고 제안했습니다. 벤담은 역시 구빈원에서 일하는 것보다 구걸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지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걸하며 행복해하는 거지보다 그들과 마주쳐 불행한 사람의 수가 훨씬 많음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구빈원으로 끌려가는 거지들이 어떤 불행을 느끼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일반 대중이 겪는 고통의 합이 그보다 더 크다고 벤담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벤담의 철학은 두 가지 반박을 당합니다. 벤담의 철학에 대한 반박 1. 개인의 권리. 가장 두드러지는 공리주의의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로지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개인을 짓밟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구걸하며 행복해하는 거지보다 그들과 마주쳐 불행한 사람의 수가 훨씬 많음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구빈원으로 끌려가는 거지들이 어떤 불행을 느끼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일반 대중이 겪는 고통의 합이 그보다 크다고 벤담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콜로세움의 예를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사자에게 던지기. 고대 로마에서는 군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사자와 기독교인들을 함께 풀어놓았다.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잡아먹히면서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원형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이 한오성석에서 느끼는 집단적 황홀경을 생각해보라. 충분히 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런 잔인한 장면을 보며 충분히 많은 쾌락을 느낀다면 공리주의자는 무엇을 근거로 이를 비난할 수 있을까? 벤담의 철학에 대한 반박 2. 가치를 재는 단일통화. 공리주의는 사람의 선호를 심판하지 않고 무게만 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기호를 동등하게 계산한다.
사람들의 기호를 더하려면 하나의 저울에 올려놓고 계량해야 하기 때문에 벤담은 단일 통화 개념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모든 가치가 공동된 하나의 통화로 파악될 수 없다는 반박들이 등장한다. 두 번째 반박의 예시로는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의 연구입니다. 체코 정부가 흡연에 따른 의료 비용 증가를 우려해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는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흡연이 체코의 국가 예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을 했다. 그 결과 흡연자들이 생존 중에는 정부의 의료 예산을 높이지만 일찍 죽기 때문에 노년층을 위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대중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필립 모리스의 최고 경영자는 인간의 기본 가치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사과했다. 욕먹을 만하네요. 벤담의 후세대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은 위 두 가지 반박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계산적인 원칙보다는 인간적인 원칙으로 공리주의를 다듬어 내려고 했습니다. 모든 가치는 하나의 저울로 계량할 수 없다는 반박에 대해서는 공리주의자들이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을 구분할 줄 안다고 반박했죠. 벤담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욕구의 양이나 강도뿐만 아니라 질을 평가해서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밀은 질적으로 더 우수한 쾌락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 쾌락이 있을 때 둘을 모두 경험한 사람 전부는 거의 전부가 어느 하나를 절대적으로 좋아한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약간 허무하네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쾌락을 질적으로 구분한다는 그의 주장은 또 다른 반박을 당합니다. 더 쾌락을 느끼는 것이 더 고급이 아니라는 반박이겠죠? 학생들이 좋아하는 오락거리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세계 레슬링 대회 난투극. 두 번째, 셰익스피어 햄릿 배우의 독백 장면. 세 번째, 만화 심슨 가족 장면. 그런 다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 또 가장 고급적이거나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 투표에서 1번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표가 나온 것은 심슨 가족이었고 2번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셰익스피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공리주의를 주장한 위대한 두 인물을 비교하자면 밀은 보다 인간적인 철학자였고 벤담은 보다 일관된 철학자였습니다. 벤담은 죽기 전에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죽음이 공리에 맞는 죽음일까를 고심하다가 본인의 시신을 해부학 연구에 사용하는 것보다 위대한 철학자라면 육체를 보존해 후대 사상가들에게 자극을 주는 편이 더 나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현재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생전 옷차림 그대로 유리 안에서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앉아있다고 합니다. 3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유지상주의. 미국은 상위 1%의 부자들이 전체 부의 3분의 1을 소유하는데 이는 하위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제 불평등에 대한 시각도 아주 다르죠. 공리주의의 논리에 의하면 급진적인 부의 재분배를 지지하는 쪽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로빈후드식 각본에 대한 두 가지 반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리주의 내에서의 반박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 지나치면 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이 꺾여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제 성과가 줄고 재분배할 이익도 줄어 전체 공리가 준다는 주장. 두 번째는 공리주의 외에서의 반박입니다. 부의 재분배는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규제 없는 시장의 옹호와 정부 규제의 반대를 주장하며 이는 경제적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때문이라고 했죠.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평등, 경제적 번영을 위한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치 철학입니다. 바로 자유시장 철학으로 넘어갑니다. 로버트 노직은 자유지상주의 원칙을 철학적으로 옹호하며 공리주의의 분배정의라는 익숙한 개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오직 계약의 이행을 강조하고 사람들을 폭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제한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을 한다면 어떤 일도 강요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현대 국가가 흔히 펼치는 정책과 법 가운데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반대하는 세 가지는 온정주의, 도덕의 법제화, 그리고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입니다. 노직은 소득의 재분배가 어리석은 생각임을 설명하면서 가상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NBA 농구스타 마이클 조던의 가상 사례로 노직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농구 시즌이 시작된다. 조던의 플레이를 보고 싶은 사람은 표를 살 때마다 상자에 $5를 넣는다. 상자에 담긴 돈은 조던에게 전달된다. 조던의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좌석 점유율도 높았고 상자에 돈도 가득했다. 시즌이 끝나고 나서 보니 3,100만 달러가 모였다. 조던이 월등히 많이 받는 분배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이 새로운 분배는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이다. 이들은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표를 샀다. 농구를 싫어해서 집에 있던 사람이 아니다. 이 분배 방식은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이다. 노직은 이 가상의 사례가 두 가지 문제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자유는 분배 방식을 뒤틀어 놓는다. 경제 불평등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선택으로 인한 효과를 되돌리기 위해 자유시장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간섭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조던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발적 거래 결과를 뒤집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수입을 가져감으로써 조던의 권리를 침해한다. 사실상 그의 의지에 반하여 기부금을 강요하는 셈이다. 노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노동으로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강제 노동이나 마찬가지다. 국가가 내 소득의 일부를 가져갈 권리가 있다면 내 시간의 일부를 가져갈 권리 또한 있을 것이다. 가령 내 수입의 30%를 가져간다는 것은 내 시간의 30%를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명령하는 것. 결국 국가가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최소 국가의 역할을 넘어서는 행동이다. 과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유지상주의 논리에 다섯 가지 반박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반박에 대해 자유지상주의자의 재반박 논리도 이어집니다. 이 책은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나라면 어떤 반박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 들이죠. 영훈 씨가 소득 재분배 찬성론자의 반박을 읽어주시면 제가 자유지상주의자의 반박을 읽어볼게요. 과세는 강제 노동만큼 나쁘지 않다. 당신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당신은 언제든 일을 덜하고 세금을 덜 내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을 강요받을 경우엔 선택권이 없다. 왜 국가가 그런 선택을 강요하는가? 도둑이 당신 집에 침입했다고 가정해보자. $1,000짜리 TV와 현금 $1,000 중 하나를 가져간다고 하자. 당신은 차라리 TV를 훔쳐갔으면 한다. 다시 $1,000,000으로 TV를 살지 말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TV를 도둑맞는 편이 낫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무엇을 훔쳐가든 잘못은 도둑에게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돈이 더 절실하다.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돕도록 여유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논리일 뿐 마이클 조던에게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로빈 후드든 국가든 부자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행동은 결국 도둑질이다. 마이클 조던 혼자서는 경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성공에 기여한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 농구는 팀 스포츠다. 텅 빈 경기장에서 조던 혼자 자유투 넣는 모습을 보자고 3,100만 달러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동료 선수, 코치, 트레이너부터 경기장 관리 직원까지.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이미 시장 가치로 대가를 받았다. 조던의 수입 중 일부를 그들의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조던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자신이 따라야 할 세법 제정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조던이 이 사회에 산다는 것은 다수의 뜻에 따르고 법을 준수하겠다는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곳에서 시민으로 산다고 해서 다수에게 백지 위임장을 주고 아무리 부당한 법이라도 모두 지키겠다고 미리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가? 조던이 자신에게 과세하는 세법에 반대표를 던진다 해도 법이 통과한다면 국세청은 조던이 자신에게 과세하는 세법에 반대표를 던진다 해도 법이 통과한다면 국세청은 조던에게 과세를 할 것이다. 위 네 가지 반박에 대해서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따박따박 쉽게 대답했습니다만 다음의 반박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던은 행운의 덕을 봤다. 조던은 뛰어난 농구 재능이라는 행운을 타고났으며 공중으로 날아올라 공을 링 안에 꽂아 넣는 능력을 포상해주는 즉 농구가 인기 스포츠인 사회에 사는 행운도 가졌다. 이는 조던이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다. 그의 재능을 이용해 벌어들인 돈을 전부 가질 도덕적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공동체가 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그 돈을 공익을 위해서 쓴다고 해도 부당할 수가 없다. 마지막 반박은 조금 멋있었습니다. 점프를 높이 뛰고 공을 링 안에 넣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이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조던이 자기 재능을 연마해 얻은 이익을 가질 자격이 없다면 그의 재능은 그의 소유가 아니라는 뜻이다. 조던의 재능과 기술이 그의 소유가 아니라면
조던은 자신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조던은 누구의 소유란 말인가? 자기 소유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국가와 정치 공동체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내 것이라는 생각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 내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폭주하는 전차 얘기로 돌아가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를 막기 위해 덩치 큰 사람을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는 행동이 왜 꺼려졌는지 생각해보자. 그의 생명은 그의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밀기가 꺼려졌던 것 아닐까? 배에서 심부름 일을 하던 가여운 소년 파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년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기로 결정했다면 사람들 대부분은 그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동료 선원에게는 자신을 위해 자기 소유가 아닌 생명을 희생시킬 권리가 없다. 3장 대리인 고용.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정의에 관해 뜨겁게 논쟁할 때면 시장의 역할이 자주 거론됩니다. 자유시장의 우호적인 시각은 두 가지 주장에 근거한다. 첫 번째, 친시장 자유지상주의자의 견해. 자발적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며 자유시장을 법으로 간섭하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 두 번째 주장은 친시장 공리주의자들의 견해다. 이들은 자유시장이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하는 양측이 다 이익을 얻는다. 반면 시장회의론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품습니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또 거래에는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재화와 사회적 행위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2장에서는 책에서 예시로 든 돈을 주고 받는 대리출산의 도덕성 문제를 따져보며 정의에 관한 대표적인 주장들의 차이점을 따져보겠습니다. 뉴저지의 엘리자베스 스턴 부부는 불임 센터를 찾아 메리라는 대리모를 만났다. 메리는 윌리엄 스턴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뒤 출산과 동시에 아이와 친권을 부부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1만 달러와 의료비를 받는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막상 출산한 메리는 아기와 떨어질 수 없어 결국 아기를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양육권 다툼이 뉴저지 법원으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것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계약 이행에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거래는 거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인 두 사람이 합의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을 자발적으로 맺었기 때문이죠.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의 반론 두 가지가 이어집니다. 첫째, 여자가 돈을 받고 임신의 아이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모든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을지 의문이 든다. 돈이 궁한 처지에서 판단이 흐려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양쪽이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했더라도 아이를 사고 팔거나 여성의 출산 능력을 빌려주는 자체에 반대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논리로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1심 판사 소코는 애초에 합의에 손을 들어주면서 계약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지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생모가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의 반론에도 답변을 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가운데 어느 쪽도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서로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었고 각자 수행할 역할에 대한 대가를 협의해서 정했다. 대리출산이 아기를 파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견해에도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생부인 윌리엄 스턴은 메리에게서 아이를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기를 낳아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 생물학적으로나 유전적으로 그와 연결된 친자식이다. 대리출산이 여성을 착취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와 비교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정자를 팔 수 있으므로 여자도 자신의 출산 능력을 팔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메리는 뉴저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소코 판사의 판결을 뒤집어 대리출산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합의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리고 대법원장 윌렌치는 보다 근본적인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여성에게 돈이 얼마나 절박했든 간에 그리고 그녀가 계약의 결과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합의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문명화된 사회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는 아기를 파는 것이 출산을 대리하는 서비스에 돈을 지불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중개인은 이익을 추구하느라 판매를 부추겼다. 그나마 고려할 수 있는 점은 구매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이지만 이 거래에 끼어들어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거래를 지배한 것은 이익 추구 동기이다. 그렇다면 일명 아기 M 사건에서 오른쪽은 어느 쪽일까요? 계약을 인정한 1심 법원일까요? 아니면 계약 무효 판결을 내린 상급 법원일까요? 어떤 재화나 사회적 행위가 시장 원리에 따라도 좋은지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덕 및 정의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론들은
밸런스 북클럽 정의란 무엇인가 2부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영상은 서양 철학의 전 분야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 현재까지도 근현대 철학의 중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임마뉴엘 칸트, 정의론의 존 롤스, 기원전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까지 이 책의 후반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밸런스 북클럽은 매달 한 권 이세무사가 선정한 책을 읽고 매달 한 번 줌 강의로 이세무사의 책에 대한 인사이트도 들어보는 밸런스 금융의 독서 커뮤니티입니다. 참여하실 분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 지원해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이상 정의란 무엇인가 리뷰 1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